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주 또 갖고 왔는데. 아, 네. 예. 넣어볼게요. 네. 으쌰. 안녕하세요. 뭐예요, 종이? 오. 아, 믹스요? 네. 와.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아, 박스가리를 내가 갖고 왔어. 박스가리. 박스가리. 에? 아니 박스 1대 교체하고 왔다고. 붙지 말야. 우리를 믿는 거지. 아니 박스를 쏟지도 않았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박스 놓고 박스 가리. 좀 내려갔나? 여보세요? 일단 서울에서 우리 제자님 오셨기 때문에. 오, 이렇게 용기가 나지? 뭐 이거 안 켜져. 안 빨리는 것 같아. 안 빨리네. 어, 그래요? 빨리나? 아, 빨리. 아, 갑자기 굴려서 그런가 봐. 없다 보면 없더라고. 아니, 뭘 좀 넘기기나 했어요? 아니,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해가지고 우리 굶어죽게 생겼다고. 우리 굶어죽게 생겼다고. 반주 받았잖아. 어? 반주 받. 아, 그 예약했어? 선발주잖아 지금. 아, 그러면 받지 말았어야지. 지금 중국도 지금 선발주 냈잖아 지금. 어? 아, 그럼 받지 말아,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선발주 나왔잖아. 선발주 오늘. 네. 다들. 신주 팔았잖아 신주. 아니, 아니 걔라 신주 파는 영상 찍었어 아까. 내가 들고 가는 것까지 영상 찍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유튜브 올릴 거야.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이, 무너져, 넘쳐. 이거 못한 거야? 타이다만? 타이다, 하고 맥주. 아니, 그거 올리면은 안 되지. 네. 헤드 다 가져가지. 아니요, 제 얘기는 신주 이렇게 고가에 매입한다는 거. 아, 그럼 그 헤드는 전화가 있어. 다 붙여서. 못 들었어. 네. 근데, 근데. 왜 너무 자주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두 번 팔았잖아. 어? 어? 한 달에 한 번씩 팔아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요. 자주 뒤집으셔야 돼요. 네. 맨날 멀리 계셔서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만 해갖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 땅 주는 거예요? 땅? 드려야지. 몇 평 주시고. 창고만 지금 주긴 주는데 금액이 뭐 이제. 아, 뭐 줘야 돼요? 물류창고 같은 거? 네. 여기 이제 이거 허가가 안 나. 우리가 알아서 주식이 뭐 몇 천만 원 찍었는데. 이렇게 자주 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네. 제를 눌러주세요. 네. 되게 네. 너무. 근데 이제 초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또 한 1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 팔았다고. 진짜 돈 필요할 때 썼어야 돼. 아, 지금은 필요할 때? 그렇지, 진짜 필요할 때.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어? 우리가 아니, 아직 신주를 팔 정도는 아니잖아. 팔아서 이거 먹는 거야. 남 1년 억지 모아놓은 거지. 어? 너무하네. 네. 아, 근데 팔 때 기분은 좋더라고. 어, 팔 때 기분은 좋대. 와. 한국말도 저렇게 못 알아듣는데 중국 가서 어떡하려고 해. 아니 요즘 어플 있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있어. 카톡으로 중국은 카톡이 안 된다면서. 카톡 안 돼? 구글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어떻게 연락해야 돼? 아니야, 구글이 아예 안 된대요. 먹통이래. 카톡 되는데? 아, 돼요? 카톡은 돼요? 아, 카톡은 돼? 나 근데 구글은 안 된다면서. 유튜브도 안 되고. 유튜브는 안 된대.
네이버 다 되고. 네이버는 되고. 제네 때문에 다. 틱톡 때문에 지네 거 쓰는 거지 하려고. 아니 구글이 뭐 자기들 그. 뭐 쭉쭉 빨아먹는데 돈 덮여 있거든. 어, 잘탕 먹을까? 이때를 맞나? 잘탕. 어, 드세요, 저. 어, 이거 갈근 같아. 어. 자, 붙여봐. 자, 갈근. 드시오. 먹자. 아이들 드십쇼. 잠깐만, 잠깐만. 어,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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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버리고도 맛있다. 응? 길게도 버리고도 맛있다. 나 엊그제 우리 친구들 모임한 데부터 콜랐다. 우리 집 사람하고 여기서 못다 버리자. 왜? 좋아라. 아, 소야 부드럽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고기를 잘 구우셔서 그런 거. 아니, 사장님. 야, 우리 집사람 아까 좀 되겠네. 우리 집사람 운전병식도 되겠네. 이게 숙성 기술이겠지? 응. 근데 고기 맞아요. 고기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고. 숙성 기술도 익숙해가지고. 맛있어. 그럼 이거 덜컥 먹어. 우리는 가서 그럼 못 먹는다? 아니야. 부탁한 거 있잖아요. 뭐? 펌프? 어, 그거만 저는 그거 해줘요. 중국 거 안 부러냈고. 아, 축하, 아, 먼저 축하해. 나는 그거 지금 렌진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 중국 거를 먼저 보자니까. 알았어, 일단 보고. 보고 해줄게. 아니. 아우, 저기 상하다. 장어 같다. 잘라니까. 렌즈 깎고 오링은 분명히 있겠지. 오링 없으면 씨 뭐 실리콘을 왕창 발라버리지고 씨. 근데 그 우리가 솔직하게 그 감자피가 31만 원짜리여가지고 괜찮. 그게 깨질 일이 없죠. 왜 깨져요? 깨질 일이 있나? 없어요. 안 깨져요. 얘네들이 31만 원이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그 얘기해놓은 이유 있겠지. 어? 아니야. 31마리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31마리 버티는 것보다도 그 펌프에 쓸 수 있는 그 재원을 딱 거기로 맥스 잡은 거야. 예. 나 주피터에서 고압세척기라고 하면서 어제 문자가 왔어. 협찬해준다고. 그럼요, 봤죠. 왜냐면 그거 협찬 받아갖고 저는 리뷰 찍고 영상 그리고 그냥 그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 일반인도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술이 마시냐?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그거? 아니. 오늘 제자님 와가지고. 그렇지.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아까 전화해가지고 일 갔으면은 그냥 올라가려고 그랬어. 아니 솔직히 일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 솔직히 말하면. 떡나무? 더 갖다 드릴까? 예! 주세요. 고맙습니다. 뭐네? 아, 떡나무라고. 아, 그렇게 또, 서울은 또 그렇게 먹어요? 아, 역시. 아, 소금도 매콤한 것 같다. 한양에서 살아야 되잖아. 아니, 제가 따를게. 나는 지금 고기에 집중해야 돼. 아, 그때 저기 그 대포 하나 갔을 때도 형이 고기 잘 진짜 고기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때. 아니 그 고기가 맛있어. 아니 제가 느꼈어 그때. 고기는 진짜 누가 굽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진짜로. 그게 아니야. 아니. 웃기시가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같이 일하는 동생 있잖아요. 아, 저도 진짜 솔직히 고기 잘 못 굽거든요?
요즘은 많이 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놈아도 있잖아요. 고기를 그렇게 못 굽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소고기집에 가서 그 맛있는 맛있는 고기 소고기를 네. 세상에 꼬무주를 만든 거야 둘 다. 그래서 야 너나 나나 그냥 우리 소고기 먹지 말자 그랬어요. 소고기 아니 이거 꺼주는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비싸잖아. 아 꺼주는 데 있는데 저렴하게 저렴한데 아무면 손 안 대는 그런 거는 오히려 맛있게 먹는 거 지금 막창을 잘 뽑아. 전에 아 그 방송할 때요? 먹방이 아니 그 방송용이야 그냥 막창은 막 구우면 되니까 예 근데 나중에 먹을 때 보니까 많이 탔더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막 먹다 보니까 취해지고 나중에 이제 못 구워 이제 다 탔어 이제 야 김치찌개 믿으시겠어? 아,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재단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지금 뭐 딱 생각해 야 내가 갈비 먹어도 돼? 아니 저기 이거 하수구에 일찍이 눈 떴으면은 진짜로 집수리 할 때 그때 그치 집수리 눈 떴을 때 내가 하수구를 했었으면은 아니야 돈을 많이 안 받았을 거야 아 그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 근데 서울에는 옛날에는 돈 엄청 많이 받았다던데 들어보니까 초창기 회사 초창기 때는 많이 받았다니까요 대돈도 많이 받았대 아니 나도 대학생 뭔지 몰랐어 2년 그때 전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하수구가 딱 이 주기가 있었대 2, 3년 주기 바짝 올랐다가 내려가고 바짝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체가 늘어나도 긴장을 안 했대 근데 이번에는 아예 다른 거야 이번에는 아예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하수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응. 쉽게 접하고 미워지가 않아 응. 근데 또 그렇잖아 옛날에는 또 합수자를 했는데 지금은 단위가 틀려졌잖아 아니 옛날에 2010년도 14년도까지 거의 2억과에 50만 리터 많이 사라졌어요 무조건 물량 많은 거 그때는 노즐도 없었고 노즐도 없었고 노즐 그러니까 무조건 구멍만 크게 내고 노즐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노즐 일부러 거기다 구멍을 막 8개를 뚫어 구멍을 막 내는 거야 막 내가지고 그냥 이걸 많이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 좋잖아 뭐 내시경도 없지 그때는 아 내시경 있어요 그냥 떨어지고 물 빠지면 가는 거야 고압수집도 사실 고압수집도 물 빠지면 그때부터 원래 시작인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 사실 고압수집은 물 빠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물 빠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열심히 끓는 거 같은데 뭐 생산물이 안 나오고 죽어 집어먹는다 근데 물 빠져서 나는 열심히 끓는데 생산물이 안 나오고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나 아니, 하려고만 하지 다 하지 그 나이 그거는 나이에 뭐 하려고 아니 근데 시장 자체가 아니라니까 아, 나는 이거 빌라 이런 거 말고 나 공장 가서 끓으려고자 그러면 넘겨줘요, 그러면 한달 교육료 천만 원이야 아 씨, 나까지 그럼 1 플러스 1 네. 그럼 해줄게 지랄하네 동생 있는데 아 그게 비싸다 생각해요? 아유 그러면은 뭐 말할 게 없지 뭐 아니 우리 사이 아 우리 사이가 뭔 사이 고압수 짧게 세팅 해주지 말라고 현대한교 예 그럼요 신축 팔아서 좋게 우리 사이는 신축 사이 아니야? 신축은 해결되는 거 아니 이게 참 애매모호한 사이야 왜냐면은 자 신축 아니 아니 10만 원이요 신줄 신줄은 신줄은 신줄 됐지? 형이 저랑 다 체인이잖아 체인이 왜? 칼집 내야지 더 맛있어? 칼집 내야 돼? 내야지 골고루 있지 근데 야 이거 쌈장 먹어 나 고깃집 하면 안 되겠지 신줄 팔아서 줘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저 이주간들이야? 와 신주가 빼고 950. 아 저번에 20. 아 며칠 전에 20대 붙여줬잖아. 나 진짜 안 되면 교육 사업 해야 될 것 같아. 내 교육 사업으로 돈 벌던 거 해야 돼. 그래 그런 거 좀 해. 근데 그게 다 결론은 다 내부 덤파는 거야. 결론은 그게 그 자체가. 해보고 얘기해
아이고 60 하려고 그래요. 밖에 없는 거 보니까. 에? 거세게 없는 거 보니까 자주 안 막힌 앱이네. 스프링을 하고 있어요. 네. 김치찌개 스프링. 아, 김치찌개 스프링. 아, 고기 가져가. 고기를 진짜 가져간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고기 가져가지 마요. 고기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야. 그냥 가면 갈수록 나아지진 않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나눠 먹기식이 저절로 됐어요. 지역 업체들끼리 막 있었을 때는 제가 못 가면 내가 가고 돌고 돌았어요. 왜 처음에 첫 번째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지금 바빠서 전화 안 받아. 그건 두 번째 업체한테 가는 거야 전화가. 자 이제 야 올리고 이제 술 먹고 있어. 천천히 써. 아니 연결이야. 아 야, 이제 그래.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예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들어가는 이 사실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았어요. 아니 상황도 그 일본 오염수 한 바퀴 돌으려면 몇 년 걸려요? 3년. 3년? 3년 걸리세요. 3년? 걸려요? 아닌데? 얘네들 방송용으로 20몇 년 걸린다 그랬는데? 그래요? 네. 3년? 한 1년만 먹고 말아야겠다 그럼. 엄마 언니가 막 1년만 먹고 말아야겠다. 요새 뭐 주말에 노란색 수상에 뭐 매출이 엄청나게 떴다고 하던데. 빨리 먹으려고? 오기 전에 먹는다고. 오히려 가격 많이 올랐대요 요즘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자고 했거든. 우리가 아 중국을? 어 우리가 가자고 했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아 그래요? 어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아 일사천리 지나가더니 오 좋아 할 말이 없네 이거. 150 들어가나? 3박 4일에 150. 아니 아까 저 150만 원이라고 2박 3일이잖아. 네 3박 4일이야. 3박 4일. 아니 2박 3일 아닌데 박은 2박 3일. 왜 금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와. 금, 토, 일 토. 금토 2일 월 3박 4일이잖아. 어째 3박 4일에 2박 3일이지. 금요일날 가서 토, 일 아니 금요일날 자질 않잖아. 새벽에 아니지 금요일 아침 새벽에 가니까 금요일 아 근데 금요일날 자요. 그거 3박 4일이야? 3박 4일이지. 아, 그래요? 아 한국말이 이렇게 네 주셔도 돼요. 네. 다 뜯었어요. 인당 150만원 지금 100만원 100만원 입금했잖아요. 야 저 중국 그 장가게 가도 한 4박 5일에 한 80만원인데 아 골프도 비싼데 3박 4일 나온 중에 80만원 9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아 왜 그러니까 이건 왜 그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요 비자 발급까지 다 비용 다 포함해서 저번에 우리가 50만원씩 입금했잖아요. 50만원 입금한 거 거기서 수장짱 이름이 웃겨서 수장짱 내 이름하고 비슷한데? 네 수장짱 뭐가 있겠니까? 사장님 저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참외수 주세요. 참 예. 어 아까 예 예 참외수 주세요. 여행사들은 여행값 싸거든. 안처럼 막 네, 미리 잡아놓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베트남 뭐 마곤값도 막 떴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백주를 시키라고 백주? 연태 아니야 연태? 연태도 있고 뭐. 야 중국에 그 비싼 술 그건 뭐라 그래? 마오쩌뚜? 마오쩌뚜? 아니 뭔데? 마오타오. 어 마오타오. 마오타오. 근데 그 80%짜리가 싸가라는데. 야 그 하나에 뭐 8천만 원짜리도 있다며. 한 병에. 그래 그냥 소주 먹어. 소주가 비싸. 소주가 비쌀 수도 있어. 들고 가야 돼. 어, 팩소주 갖고 가. 근데 식당 갔는데 아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인도 갔을 때 그 한인 식당 네. 그때 먹은 게 부대찌개랑 얼마 먹었지? 얼마나? 15만 원? 아니 부대찌개 먹으면 15만 원 나왔어요? 부대찌개랑 소주 두 병 먹고 뭐 먹은 게 없어. 아 사기사 소주 만 원씩 팔 텐데. 근데 15만 원 15만 원 네 안 뜨거워. 마오타오 맥주가 비싸. 호텔 들어갔는데 70 호텔이고 그나마 이제 인도가 음식이 그나마 먹었던 게 우리 빵이나 곡식류는 그냥 빵이나 이런 있잖아요 채소 이런 거는 그냥 먹을만해서 그냥 먹은 거예요.
카레. 카레. 카레 보내주세요. 아니요, 카레 없어요. 네, 있긴 한데, 아니. 카레가 없어요. 카, 오히려 그런 이, 카레나 그런 게 없어요. 네. 향이 너무 강해서. 향이 네, 네. 우리나라 업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고 넣었다가 그 물을 이빨에 때려넣어야 되겠네. 그 오묘한 그 왜 향신료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인도 호텔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냄새나. 들어가자마자 그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 호텔 전체에. 근데 그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 돌아올 때 인도에서 한국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탔잖아요. 아니 호텔도 아닌데 비행기에서 자꾸 그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뭔지 알아? 우리 빼놓고 다 인도 사람이야. 우리 빼놓고 다 인도 사람이야. 그래 되겠어. 아니 대한항공을 인도 우리 한국 가는 걸 인도에서 뭐 이렇게 인도 사람이 많이 타나 했더니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 미국이나 어디 딴 데 가려고 환승하는 거더라고. 아니 나 우리가 봐도 그랬어.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은 인도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냐 생각했더니 출국하는데 나오는데 우리밖에 안 나와. 다 그 사람들은 다른 비행기 타려고 환승하는 거였더라고. 전시 아니 인도 갈 때 달러 얼마 안 써갖고 그대로 있어요. 얼마이니? 50만 있어. 달러 얼마지? 1300 1300? 1300? 저 인도 가가지고 달러 쓴 게 한 10달러만 썼나? 예. 여기 그냥 돈 쓸 일이 예. 없었겠지. 어디 밖에 나가시다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 그것만. 세트를 하시면 1520이라고. 그것만 했어요. 그 뭐 날려주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팁 주라고 하더라고. 아, 1달러씩 팁 주고. 내가 팁 주는 역할을 했잖아. 1달러도 그래. 민지는 사장님이 뭐, 분가들 하시면 분가들 하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분가들 한 대씩 하는 게 더 이익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아니, 더블 하시면 힘들어요? 아, 저 힘들어요, 힘들어. 한 대 하고. 닐도 한 대? 요즘에 닐 하나라만 하라고 하잖아. 설치가 좋지. 가게 있으니까. 아, 근데 쓴 사람은 두 개 있어야 돼. 그거는. 그래라, 이제는 우리는 더블이 아니야, 우리는. 고기 다 시켜? 아니, 뭐. 이것도 안 먹는데. 우리는 이제 트리플이라고. 아, 어? 세 개를 연결? 응. 제가 그랬잖아. 해볼 수 있다고. 세 개, 네 개도 다섯 개. 그냥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진짜 있잖아. 우리 토사 중절할 때. 끝나지, 그냥. 야, 홍수 터지겠다, 이거. 안 터져요. 오히려 압력은 안 올라간다니까, 아니야? 물량. 물량이 어차피 물량. 세 개 하면은 2분의 1 안 돼. 4분의 3 들어가야 돼, 4분의 3. 아니야, 일단 2분의 써? 그러니까 직통 2분의 써야지. 2분의 1이 최대가 90이니까. 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내 거에 애초에 세대가 하드웨어가 세팅됐을 때 나갈 때가 4분의 3이지. 재단이 거 쭉 와. 내 거 쭉 와. 합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왜? 어차피 이 엔진이 여기까지 오는데 로스가 없어. 여기서만 큰 것만 뽑아주면 돼요. 이 여기서 쓰는 것만. 아, 이번에 그 우진에 쓰는 게 맞아. 딱 10m만 뽑아가지고. 그래, 진짜 막 진짜. 왜냐면 이랬잖아. 앞에서 딱 합해준 다음에 여기는 짧게 쓰라고 내가. 짧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거를 왜 길게 쓰냐고. 그럼 돼요. 8분의 3. 그렇지. 그것도 딱 이거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터치로 딱 연결하면. 응. 근데 전동리까지 했는데 이거 약간 이게 들고 다니는 게 약간 좀 모순이 있어서. 보여주니 그렇지. 사실은 원래 정석은요 우리 거에는 릴에서는 83만 연결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4분의 1은 릴을 갖고 다녀야 돼. 거기에 맞게끔 입문. 그렇지. 그게 원래 맞아. 원래는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니온이들도 그래서 다 항상 릴을 갖고 다니는 거야 걔네들이. 호주 입구처럼?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얘 컨셉이지 이거? 야 컨셉이에요. 호주 엄청 많지 근데? 자. 어우 벌써? 왜 이렇게 오래 했잖아. 오래 했어. 오래 했고, 그리고 걔는 그걸로 성공한 거야. 그냥 걔 꾸밈 없이. 근데 걔 봐봐요. 지금 이제 다 느낀 거야, 사람들이. 걔는요, 작업할 때 혹시 알았어요? 걔 처음부터 영상 안 찍어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될지
이거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도 영상을 찍어. 색깔이 빨개. 어? 인상 주지 말라 그랬어. 앞으로 이 얼굴이 될 거야. 누구 싶더라니. 누구요? 10%. 아, 누구예요? 보이지 마. 아. 나 누군가 했어. 얼마나 좋아. 항상 웃으면서. 근데 혹시 스마일. 내 거 내 거 도착한 거예요 지금? 아 도착한 거 그대가 이렇게 찍었잖아 이렇게 포즈. 나 우울하고 해서. 혹시 너 정육점에서 찍었냐? 맞아. 고깃집 고깃집. 아 낮지만 잘 생겼네. 응.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녀 이렇게 항상. 아 보기 좋네. 얼마 좋아 이게 영상이. 근데 조명 블로그 올린 아 유튜브 올린 거 그 사진 봐봐. 어디 있어? 아니야. 우리 이번 여권 사진 있잖아. 약간 중국 갈 때 찍은 거. 아, 그 사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증명사진 엊그저께 찍은 거 나. 제 거도 올렸어. 아, 제 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통과 아직 안 된다고 이제. 봐봐 이렇게 항상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인상 쓰지 마. 아, 뭐 얼마나 이렇게 인상 썼다고 그래요? 아, 인상 쓰잖아. 아,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는 거 그냥. 싫어도 인상 쓰면 안 돼 있어. 소주 한번 먹어야 돼.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 건데? 아, 우리 건데. 이거 소주는 저 셀프 아니에요? 어,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셀프라고 했어. 셀프야. 항상 스마일, 스마일. 어? 아, 많이 오늘 웃었잖아요, 오늘. 어, 오늘 많이 웃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막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 왜? 그래도 웃어. 왜? 아니 왜인 줄 알아요? 그래도 웃어. 소화 안 돼. 소화 안 돼. 아니요. 알면서도 아까 차를 가더라고. 내가 안 봤을 것 같아요? 다 내 차를 가더라고. 내 차 딱 뒤로 가더라고. 웃어 웃어. 항상 제가 아까 그랬죠? 정직하면 식구들이 굶어. 존직하면 식구들 굶는다고. 이제 1년이 다 돼가. 제가 우리 동원 사장님은 네, 네. 인정해요, 인정해. 색깔은 만져도 돼. 네, 인정해. 네, 네, 네. 아무래도 아니 불 숯불 숯불 됐잖아. 고장이 안 나, 씨오. 펌프가 고장이 안 나. 엔진도 고장이 안 나고. 뭔 좋아요. 펌프가 고장이 나요. 돈 벌었는데. 제가 써봐도 펌프가 퍼질 일은 거의 없어. 안 접혀도 안 퍼진다니까. 안 퍼져. 감독기나 이건. 고장나봐. 맨날 구동기, 밸브지. 엔진도 안 고장나. 그냥 나머지 부정인 거예요. 그냥 밸브나 이런 거. 너 이런 거 막. 어? 샤프트 섣불리 돌리는 거 보다, 씨. 그래요? 거의 거 빼자. 어디 거 빼요? 저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빼자. 안 되는 거 어떤 거, 어디 있는 거?